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신과 극복 시리즈 1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드디어 6번째 6부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오늘도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프로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오프로님. 우리 신과 극복 시리즈 요즘 뭐 한창 핫한 건 알고 계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경제 위기가 없다. 이제는 금융 위기 같은 거 우리는 겪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들이 생겼어요. 아 근데 7월 말부터 나왔어요. 물론 그때는 아침에 한번 나왔다가 오건영 팀장이요. 8월 첫째 주부터 네. 이 시리즈가 시작됐거든. 네. 사실 7월 말에는 살짝 간을 본 거잖아. 5%가 될 수 있을까. 원래 한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복이 있게 마련이야 원래.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그렇죠. 또 네. 경무에 시달리니까. 근데 우리 5%는 이게 그냥 쫙 이렇게 우상향 같은 건데. 그러니까 배기량이 큰 차는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언덕을 올라가나 평지를 달리나. 뭐. 아니 근데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체격도 이렇게 크지 않은데. 응? 군대 생활 어디서 했어요? 아, 네, 저는 저 그 덕소라는 곳에서 덕소? 했습니다. 예. 덕소? 덕소? 네, 저희 경기도 저기 구리 옆에 그 덕소 남양주. 아, 나하고 비슷한 데서 했구만 경기도. 네. 아, 다 혹시 후방들, 뭐 ROTC? 아우티시? 몇 개예요? 39입니다. 아, 왜 종친회를 여기서 해? 왜? 학연, 지연, 혈연, 군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네, 그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네, 신과 극복 시리즈로 오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이제 드디어 금융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단원 슬슬 이제 막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꼭 끝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할 필요 없어요. 딴 생각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노력하실 필요 없다. 네. 그냥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에 오늘은 진도가 어떻게 나가면 되나요? 아, 예, 이제 그 이게 벌써 이제 그 다섯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는 계속해서 그냥 다 고 줄기만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원인을 갖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글로벌 불균형까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 네. 네. 글로벌 불균형인데 금융위기가 찾아온 원인은 첫 번째는 파생금융상품. 그러니까 금융상품 자체가 너무나 이제 좀 이게 다양하게 퍼졌다는 거, 규제가 완화되면서.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나타났다는 것.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크게 나타났다가 빠르게 꺼지면서 생긴 문제가 생겼다. 요걸 하나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불균형을 말씀을 드릴 때, 미국은 계속해서 물건을 사주고, 중국은 계속해서 물건을 팔고, 근데 미국이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사느냐? 이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적자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거나 그다음 이제 위안화는 중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니까 위안화는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다시 이제 중국 물건 가격이 높아지니까 중국의 수입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중국 수출도 위축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보통 무역 불균형이 풀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좀 골 때리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중국 이제 미국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달러 약세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중국에서 계속해서 달러를 사들이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야 되고요. 네. 달러를 산 다음에 그걸로 국채를 사니까 달러 가치는 뛰어오르고 금리는 안정이 됩니다. 달러가 강세, 달러가 안정돼 있고 금리도 안정돼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많은 부채를 쌓으면서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위안화 강세를 이제 그때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불태화를 통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돈이 100달러가 돈을 벌어서 달러를 수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해서 100달러를 딱 법니다. 그럼 100달러를 딱 벌었을 때 이 100달러 그냥 시장에 훅 쏟아져 버리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위안화가 절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국 당국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100달러가 쭉 떨어지면은 아예 이제 시장으로 떨어지기 전에 홀딱 사버리는 거죠. 중국이. 홀딱 사면서 위안화를 찍어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를 훅 빨아들이면서 위안화를 훅 찍어 뿌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만 위안이 풀렸다. 100달러를 사면서 뭐 천 위안이 풀렸다. 그럼 천 위안이 이렇게 딱 시중에 돌잖아요. 그럼 문제는 천 위안이 이제 시중에 뿌려지게 되니까 이게
통화가 많이 돌게 되면서 돈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자산 버블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가를 올리거나 이건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중에 이제 천위안이 풀렸잖아요. 천위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채권을 써가지고 시중에 줍니다. 그럼 시중에서 이렇게 채권을 주면은 천위안을 이렇게 쭉 제가 빨아들일 수가 있죠. 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100달러가 들어왔지만 앞과 끝만 딱 연결해 보면 100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시중에 남은 건 천위안짜리 채권 하나 남고 다 빨아들인 겁니다. 중국 당국에서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러면은 그 달러는 어디냐? 다 이제 외환보유고에 쌓아버린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시중에 화폐 유통량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버텨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저희 외환 위기 때나 이런 때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달러 매도 개입을 말씀드렸어요. 달러 매도 개입은 뭐냐면은 결국엔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외환 보유고에서 돈을 들어서 막 던지는 거잖아요. 중국 그 위안화 위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위안화 환율 방어를 했나.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들어가지고 외환 시장에 달러를 팔면서 네. 이제 대응을 했었던 그 케이스를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불태화 케이스는 달러 매수 개입이 됩니다. 달러 매수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달러를 사면서 환율을 방어해버리는 거잖아요. 위안화의 절상을 방어하는 그 반대 케이스가 되죠. 이제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달러 매도 개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나면 외환 보유고가 앵꼬 나면 끝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IMF 때 두 손 두 발 든 거는 200억 달러였던 당시 외환 보유고가 앵꼬가 나니까 끝난 거잖아요. 네. 매도 개입은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기가 좀 어려운데 반대로 매수 개입은 상대적으로 좀 낫죠. 돈 계속 찍어서 예 네, 그렇죠. 계속해서 돈을 찍어 뿌리면서 계속해서 달러를 잡아당기면서 계속해서 외환 보유고를 쌓아버리면 되니까 네. 이거는 그러면 계속할 수 있겠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빚을 쌓고 중국은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이 구조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글로벌 불균형 자체가 이 불균형 자체가 한쪽은 계속해서 빚을 쌓고 한쪽은 계속해서 흑자를 쌓고 이 구조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그때 당시 얘기였던 나름 거고요. 나름 균형이네 그게. 네 또. 그렇죠. 불균형 자체가 하지만. 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뭔고 하니 첫 번째 문제 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렇게 그 천위안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종이에 채권을 이렇게 적어서 주니까 천위안을 훅 빨아들였다고 했잖아요. 네. 문제는 이 채권도 이자를 줘야 돼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채권인데 이 채권도 이자를 줘야 돼요. 네. 그럼 천위안에 이자를 주긴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천위안에 대한 이자는 빨려 이제 시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천위안이면 되는데 이 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아, 네. 채권이 너무 많이 풀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유동성이 풀리게 됩니다. 이자만으로도?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 한두 번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을 두면서 계속해서 엄청난 돈이 풀려나가게 되죠. 그럼 이 돈이 풀려나가게 되면 결국엔 뭘 만드냐면 자산시장이 버블을 만들게 되죠. 그게 2005년, 6년, 7년에 거쳐서 2006년도부터 해서 중국 주식시장이 크게 뛰어오르기 시작을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소로스가 이제 저기 타이거 펀드 이런 것들이 저기 홍콩을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상하이 지수가 박살이 난 다음에 상하이 지수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8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계속 내려갔거든요. 네. 2005년 하반기에 8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뛰는데 네. 그때 당시 상하이 종합지수가 제 기억에 1000포인트 정도였어요. 그게 2006년도 1월에 그 정도 수치였는데 2007년도 10월에 고점에 6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7배. 1000에서 6000이니까 아, 예. 6배. 네, 그 정도. 예.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네. 그만하면 잘한 거예요. 근사치네 뭐. 예. 근사치 거의 맞았어. 비슷한 거 5입까지 나왔어요. 거의 맞았어. 그래서 네. 아,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도 버블이 생겨요. 그걸 중국 당국이 예. 싫어했어요? 엄청나게 싫어하죠. 그러면 채권 더 찍어서 더 흡수하면 되잖아요. 이자 나가는 것만큼 또 찍고 또 찍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뒤로 이연을 시켜버리는 그렇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타다 돌려막기 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채권이 이제 풀려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매수 개입 자체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 개입보다 쉽다라는 건 동의. 근데 다만 이건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영원히 지속하게 됐을 땐 결국엔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미국 쪽의 문제입니다. 미국 쪽의 문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힘든 거는 빚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빚을 쌓으면서 소비를 하는데 빚을 그러니까 뭔가 소비를 할 때는 첫 번째는 소득이 늘거나 근데 소득이 안 늘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게 저기 9.11 테러 때 이제 박살나잖아요. IT 버블 이후에 이제 IT 버블 깨지고 9.11 테러 때 박살이 나니까 그린스펀 의장이 기준금리를 1%까지 확 잡아낮춰요. 그래서 돈을 뿌리면서 자산 가격이 뛰면서 이제 그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고용이 늘어나질 않으니까 소득이 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저축이 많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깨서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축이 늘어나지, 저축도 굉장히 한계 봉착해 있고, 부시 행정부 시절에 감세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돈이 없는 겁니다, 재정도.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거는 미래 세대의 세금 낼 걸 갖다 땡겨가지고 지금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모자란 거예요. 네. 그럼 뭘로 소비할 건데, 결국엔 딱 하나입니다.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데요. 빚도 부동산 담보 대출로. 네. 집값이 오르는 만큼 계속해서 그 이제 모기지 익스트랙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기지 에쿼티 위드드로울이라는 게 MEW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억짜리 집을 삽니다. 1억 대출 받아서 1억짜리 집을 사는데 5천만 원 오르면 5천만 원만큼 대출을 더 받아요. 그게 MEW입니다. 네. 이걸로 계속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작년도 대비 성장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도 대비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미국도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것들,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도 안 되고 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계속해서 소비를 더 늘려나가려고 하면은 딱 하나밖에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올라가야 됩니다. 영원히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버블버블하니까 이 그린스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3년도 3월 달에 2차 걸프전이 일어나요. 2003년에? 네, 2003년도 3월 달에 2차 걸프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뭐 충격과 공포 전략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바그다드를 털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국제 유가가 꿈틀꿈틀하는 겁니다. 꿈틀꿈틀하는 겁니다. 이게 86년 이후에 계속 죽어있던 국제유가가 꿈틀꿈틀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40% 50% 쭉쭉 밀어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뛰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유가가 그때부터 뛰어가지고 2008년도 5월 달까지 계속 뛰어요. 2008년도 5월에 배럴당 145불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200불 볼 때다 라고 한 그날이 이제 고점이었죠.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물가상승의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가 드디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자산은, 자산 가격은 버블버블한 데다가 물가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 이제 페드도 이제 마음이 좀 이제 동요하는 거죠. 아, 이건 금리 인상 타이밍? 딱 그런 거죠. 그래서 2004년도 6월 달부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버블도 부담이고, 두 번째는 물가가 올라온다는 시그널이 나타나니까 국제유가 상승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고요. 2004년도 6월 달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한번 올려요. 네. 그 상태에서 쭉 밀어 올려가지고 2006년도 6월 달까지 17차례 연속으로 인상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가요. 네.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준금리 인상을 아 긴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경기장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네. 경기장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판이 생기는 거냐면 어느 시장이나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다들 팔고만 싶어야지 살려고 하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려면 빚을 내야 되니까요. 분위기도 안 좋은데 빚을 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야 되는데 장교 맞아요? 아, 나 이런 후배 처음 봤어. 사령병 같아. 주특기가 뭐예요? 포병입니다. 포병. 무선대 장교 아니야? 포병이면 좀 갈리는구나. 아, 포병이면 좀 이렇게 터프한 쪽 아닙니까? 아니 포병이 뭐 터프해. 포병은 3보 이상 승차야 거기는. 아 그래요? 다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누군가 팔고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이 계속해서 사준 거지 않습니까? 빚내서 사준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물가도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네? 얘가 나 이제 그만큼 못 사줘라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죠.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예.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수요를 차지하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미국이라는 수요축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수요라는 파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드립다 팔기만 하면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위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나가줘야 되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할 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상관없어 우린 계속 수출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가 위축이 되는 상태에서 계속 공급만 던지니까 나중에는 전 세계 경제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04년도 하반기만 해도요 기준금리 미국이 금리 인상 딱 시작했을 때 큰일 났다. 야 이거 전 세계 지금 다 답이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2004년도 하반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비관론이 되게 팽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거기에
딱 시그널이 나온 거죠. 수요가 줄어 미국이라는 거대한 수요가 줄어든 만큼 누군가가 수요를 늘려줘야 돼요. 네. 다시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든 만큼 누군가 이 수요를 벌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수요를 벌충하는 역할을 중국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절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2005년도 7월 22일 날 위안화가 94년도 1월 달에 폭력적인 위안화 절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로부터 진짜 거의 10년 만에 위안화를 갖다가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달러당 8위안이었던 위안화를 갖다가 찔끔찔끔찔끔찔끔 절하를 하게 절상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환율은 위안화 환율은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라기보다는요. 그럴 리가 중국 있나요? 입장에서는 예. 계속해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수출만 하고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쟤네들이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하니까 안 사줄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이. 그러면 결국에는 나도 성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중국에서도 수요가 올라와 줘야 되죠. 내수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이 무역 전쟁 상당히 심했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갈등 꽤 셌거든요. 네. 슈퍼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그런 것도 나왔고요. 2002년도 3월 6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중국하고 유럽의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요. 그게 이제 부시 행정부에서 했었던 네.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세하고 무역 전쟁하고 중동 때리고 그 악의 축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했던 게 이제 그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 지금은 되게 비슷비슷하죠. 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절상을 했다고 생각. 미국도 압력을 넣었고요. 근데 미국한테 쫄려가지고 중국이 절상을 했다 이것도 있지만 네. 중국이 결국에는 더 이상은 자기들도 계속해서 수출로만 버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네. 수출이 한참 잘 될 때 네. 그런 선택을 해서 뭔가 체질 개선을 하는 거는 가능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안 사주기 시작하면 중국은 이럴 때일수록 더 기필코 많이 팔지 않으면 충격이 오는 상황에서 네, 예. 위안화를 절상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선택을 하는 게 예. 그게 가능하거나 돼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만약에 오케이 저기 금리 올려가지고 그 수요를 갖다 좁혀준대. 오케이 그럼 우리라도 팔자 하면서 자국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잖아요. 네. 그럼 환율 전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판입니다. 맞아요.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수입 문을 갖다 딱 좁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막 어떻게 해서든 자국 통화 절하해가지고 수출하려고 싸우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그림입니다. 이러면 환율 전쟁으로 가요. 네. 그게 아니라 중국이 오케이 너의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이쪽에서 수요를 어느 정도는 벌충을 하면 그래야지 경제 체제 자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나마 있는 것도 팔 수 있고 여기서 그냥 훅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축소균형이 오면 블랙먼데이 같은 거 찾아와요. 그때 저기 일본 표현할 때 말씀드렸던 네.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겪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이쪽도 내수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방법 이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재밌는 게 중국 혼자서만 통화 절상을 해버리면 안 되는 답이 안 나와요. 중국 혼자서 절상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절상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위안화가 절상되는 만큼 원화가 절상이 되잖아요. 네. 원화가 절상되는 만큼 엔화가 절상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절상을 갖다가 공조를 해버리잖아요. 달러에 대비해서 절상 공조를 해버리면은 내 나라 통화가 절상된다고 해도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출에 큰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없겠죠. 그러면 네. 이제 이게 뭐 게임 이론 같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다 같이 골로 갈래? 아니면 일정 수준 조절을 하면서 너희들이 수요를 받아줄래? 이제 이런 조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서 조금씩 자국 통화를 절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100달러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100달러가 툭 떨어집니다. 100달러가 툭 떨어질 때 저는 100달러를 훅 빨아들여가지고 통화 가치가 달러 가치를 방어를 했어요. 100달러를 다 사들였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예, 그렇죠. 위안화가 절상되지 예, 그렇죠. 않게. 그러면 이렇게 뚝 100이 떨어집니다. 이 중에서 90만 훅 빨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10이 남죠. 10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10만큼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달러는 하락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어쨌든 공급이 100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달러가 조금 절하되겠죠. 네. 한 숟가락씩 남는 예, 그렇죠. 되네. 그러면서 이제 90개씩 빨아들이는 방법, 80개씩 빨아들이 이렇게 이제 조절할 수가 있죠. 네. 반대로 무역 흑자가 나는데 환율을 바꿔 반대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100개가 떨어지는데 시장에서 110개를 사요. 이 100개를 홀딱 먹으면서 10개를 딴 데서 사죠. 그럼 시중의 유동성도 줄어들게 되죠. 약간 긴축적인 겁니다. 달러 가치 올라가. 예, 그렇죠.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환율 방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한동안 지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게 이제 반칙했다.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던 게 이제 2010년도 11년도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파이가 크게 줄어든 거잖아요. 수요라는 파이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다들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좁은 수요에 나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해가지고 수출만 하려고 했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이제 고환율 정책을 썼잖아요. MB 때 이제 MB 정권 때 고환율 정책을 썼는데 우리나라도 무역 흑자가 꽤 많이 났어요. 그럼 이제 누가 공격을 받게 되냐면 G20이 모이잖아요. 네. G20에서 얘기하는 거는 별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는 우리 20개 나라는 파는 만큼 삽시다. 얍실하게 팔지만 말고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개 국가가 딱 모여가지고 아 우리 파는 만큼 삽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겁나 팔기만 하는 나라가 보이는 거죠. 당신 중국. 그렇죠. 네. 그 옆에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 당신 한국. 뭐 이런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G20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조절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방적인 무역 흑자 아니면은 자국의 흑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 환율 조작국 이슈도 이제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큰 판에서 봤었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네. 미국이라는 수요축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고요. 중국이라는 수요축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 줄어드는 만큼을 메워주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위안화 절상을 하면서 받아줬잖아요. 네. 미국의 수요축이 줄어든 만큼 중국이 올라와서 받아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 85년도 9월로 돌아가 보면 일본? 예,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85년도 9월 달에 시작을 해요. 플라자 합의 때 보시면 미국이 계속 사줬잖아요. 네. 일본이란 나라한테. 미국이 계속해서 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너무 짜증이 나니까 이제 그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조절을 해버린 거고요. 엔화 절상에. 당장! 해가지고 250엔이었던 달러당 250엔이었던 걸 갖다가 120엔으로 눌러버리니까 불과 수개월 만에 이 그 거대한 그 엔화의 절상을 만들면서 수요축을 돌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무역흑자를 갖다 무역적자를 다 되돌려요. 일본한테 다 매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 불균형이 있었는데 불균형을 갖다가 저쪽이 사게 만들어가지고 밀어넣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일본 쪽을 생각해보면 일본은 울었는가? 그게 아니라 내수부양을 하면서 내수부양을 하다 이제 자산 버블이 만들어진 거죠. 네네. 통화가 절상이 된, 엔화가 절상이 되는 상태에서 엔화가 절상이 되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니까 자산 가격이 막 뛰어 올라가요. 금리 내려가지고 경기 부양도 하고 하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건 뭐냐면 자산 가격은 뛰는데 엔화가 강세니까 수입 물가가 낮아집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잖아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죠. 자산 가격 뛰는 거는 부담스러운데. 엔화가 절상이 돼서 물가가 안정돼 있으니까 물가를 타겟팅하잖아요 중앙은행은. 어떡하지 이런 거죠. 자산 가격은 왜 오른다고 하셨죠? 유동성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왔고요. 일본에서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때 당시에 수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을 풀게 돼요. 그게 85년도부터 87년도까지 있었던 일이고요. 87년도 2월달에 루브르 합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엔화를 두 배로 절상을 해도 무역 적자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이렇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긴 했는데 플라자 합의를 해서 엔화가 절상이 되니까 그냥 옆으로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진 않는데 기존에 이제 쌓아놨던 적자는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 화가 나죠. 아 이거는 엔화 절상의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우리 거 사야 되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루브르로 이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얘기한 거죠. 내수 부양해가지고 우리 물건 사.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루브르 합의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제가 막 부글부글 끌어올랐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잠깐 어차피 블랙먼데이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좀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짚어드리면 네. 예,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저도. 예. 이번 편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에 좀 망조가 지금 아니 지금까지 굉장히 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뭐 저기 그 중요한 얘기니까 같이 네. 그냥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87년도 9월 정도 되니까 일본의 자산 가격도 부글부글 올라와요. 네. 그러면서 서독이 먼저 딱 배신을 때립니다. 아, 우린 싫어. 우린 금리 인상. 그래서 서독은 금리 인상을 해요. 그리고 일본도 이제 서독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 그럼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까?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미국 주식 시장이 22%가 하루 만에 하락했던 게 이 1987년도 10월 19일에 블랙 먼데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라는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거를 벌충해 줄 게 서독하고 일본이라는 수요가 벌충을 해 줘야 되는데 얘네들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같이 주저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로 쫙 떨어져 버립니다, 주가가. 네.
그게 블랙 먼데이. 텐트럼이었구나. 네, 어마어마한 텐트럼. 하루에 뉴욕 증시가 22%가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그 그린스폰 의장 22포인트가 떨어진다고 들었대요. 설마 그렇게 그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폴 볼커가 물러나면서 그린스폰이 들어왔는데 그린스폰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호되게 그 신고식을 치렀던 그런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블랙 먼데이 케이스였고 블랙 먼데이 케이스를 보면은 결국에는 수요 축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대한 수요 축 자체가 이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넘어오는 겁니다. 이 수요 축의 이동이라는 걸 우리가 그 관점에서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위안화 절상이 존재하고요. 위안화가 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원화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절상이 돼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2007년도 10월에 어느 날 달러당 900원을 하회합니다. 거기까지 쭉 내려가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가 절상되는 그런 국면인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미국 금리 인상, 금리는 돈의 값이잖아요. 네. 그럼 미국 금리는 미국 돈의 값. 미국 달러를 주고 있으면은 나중에 5.25% 어마어마한 금리를 준다는 건데 그럼 미국 돈을 갖고 있는 게 엄청난 이익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달러가 초약세를 기록해요. 미국의 금리를 올릴 때 달러 가치가 계속 내리꽂힙니다. 굉장히 독특한 국면이 펼쳐지는 거죠. 네.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건 원래 내려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쪽에서 환율 방어해가지고 버텨줬다. 환율, 이머진 국가들. 네. 중국을 비롯, 우리나라도 비롯해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결국에는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풀어주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달러 강세 요인이지만 네. 이거 내려가야 될 거 빚 갚아야지 훅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의 축 자체가 미국에서 한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 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의 축 자체가. 그럼 성장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강세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이자를 안 줘도 저 금리 인하하고 이자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저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럼 투자금 들어옵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 나라 주식 사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 팔고 원화 사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달러 가치가 너무너무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2006년도 7년도 그때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중국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의 절상을 용인합니다. 위안화의 절상을 만들어 가면서 점점 단순히 수출 의존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내수 쪽에서도 경기 부양이 조금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안화의 절상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표시했던 게 이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전에 시작을 할 때 98년도에 외환 위기 이후에 중국이 이제 8년 만에 중국 증시가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006년도부터 바닥을 잡고 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슈가 하나 더 있었던 게 뭐냐면 98년도 99년도에 중국이 과잉 투자를 했던 게 어마어마한 부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영 기업 결국에는 자본주의라는 걸 도입한다는 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이 자본주의를 도입한다는 게 좀 독특하잖아요. 뭐냐면은 어제까지는 그냥 부채 관계가 아니에요.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기업한테 그냥 돈을 주는 거죠. 국가니까. 국가가. 예. 그렇잖아요. 국가 기관이잖아요. 네. 돈을 빌려드려서 이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자본주의가 되고 국영은행이 되는 겁니다. 국영은행이.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저기 대출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지난 10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그런 거 겪어본 적이 없는데, 대출이요? 이게 대출이에요, 대출.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죠. 1년이 지납니다. 그거 갚으셔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부실채권. 아 그럼 아주 다시 하시죠. 그럼 부실채권. 일단 부실채권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의 채권이 부실이 나잖아요. 네. 이 부실을 메울 뭔가가 있어야 돼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달러를 그 자국 통화를 찍어가지고 부실채권을 메웁니다. 베트남이 그랬어요. 도이모이 정책 뭐 이런 거 뭐 썼다고 하거든요. 네네. 경기부양책을 썼는데 그게 또 실패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여요. 은행들의 부실이 쌓여요. 동화를 찍어가지고 메웠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돈 찍어줬다는 거죠? 네. 돈을 찍어주면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돈 떼니까 이걸로 그렇죠. 채워 넣어? 이렇게? 화폐 가치가 폭락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베트남의 양적 완화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네네. 그래서 베트남 돈이 그래서 지금... 네. 동화 가치가 그래서 폭락을 해가지고 그때 화폐 개혁을 한번 해요. 한계예요? 네. 네. 그렇죠. 그나마 지금 저 동화 가치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돈 찍어가지고 메우면 큰일 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요. 네네네. 짐바브웨처럼. 그래서 그렇게 찍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달러 있죠. 네. 외환보유고 있죠. 외환보유고를 털어가지고 달러를 팔면서 위안화를 받잖아요. 그 위안화로 부실채권을 갖다 메워주면 됩니다. 그럼 자국통화가치가 폭락하지 않잖아요.
달러를 같이 팔아버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네. 뽑아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걸로 해가지고 부실 채권을 메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쌓아놨었던 외환 보유고를 털어가지고 중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을 해요. 아니면 세금 걷어서 하든가. 그렇죠. 근데 이제 세금 걷으면 이제 홍건적인 난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외환 보유고로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외환 보유고 이렇게 마음대로 막 털어가지고 은행한테 메워주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이니까 가능한 체제였죠. 네. 그러면서 중국의 은행들이요 2003년도 4년도 되면서 그 거대했던 부실들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어요. 털어내요. 예, 네, 털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털어내고 난 다음에 중국의 은행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드디어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첫 국제 금융시장에 첫 발을 내디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중국의 은행들이. 예, 그래서 2005년도 3월에 초상은행이라는 은행이 상장을 하고 4대 은행들이 있거든요. 아, 초상은행 좋다. 상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10월달에 건설은행인가 아 중국은행 중국은행 중국 중앙은행은 PBOC고 중국은행은 BOC거든요. 네. 중국은행이 상장을 하고 2006년도 5월달에 건설은행 2006년도 10월달에 공상은행이 상장을 해요. 그거를 왜 달도 기억하세요? 5%는? 몇 년이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아니 네. 임진왜란은 몇 년 뭐 이건 예. 생각날 수 있으니까 예. 몇 월 달인 게 왜 기억나요? 첫 번째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아. 그 네, 소심해가지고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요. 포병 출신들이 그래 네. 이게 뭐 구경이 몇이냐 이게 포신 몇 메타냐 뭐 이런 거 다 좀 기억하지. 아. 105mm 뭐 155mm 그렇지. 이제 그런 건 이제 저도 이상하게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거 왜 기억나지? 사람이 소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무튼.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부실 덩어리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네, 네. 저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부채 문제. 그러니까 이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진짜 20년 된 얘기예요. 벌써. 엄청 오래된 얘기거든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15년, 16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 전에도 있었던 스토리예요. 이미 2000년대 초반에도. 네. 이제 그 망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 메우고 은행들이 상장까지 해버리니까 시장에서 우와 이런 거죠. 우와 그럼 중국의 은행들의 문제는 거의 사라졌네? 그럼 이제 중국 쪽으로 투자 자금들이 들어가잖아요. 홍콩 쪽으로.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유동성 들어오면 펑펑 뿜어줘야죠. 위안화 그렇죠. 절상되고 유동성 더 들어오고 하니까 펑펑 뿜어주잖아요 돈을. 그래서 시중에 이제 돈이 막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7년도에 중국 증시에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성장도 있었지만 유동성이 풀린 거. 주담대. 굉장히 크죠. 주담대도 풀렸고 이제 그 부동산 쪽도 버블버블했지만은 주식시장 버블이 어마어마했어요. 주담대. 예. 네. 그 아, 그러네요. 네. 주담대하면 좀 주택담보대출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중국 증시 상승하는 게 그때는 진짜 무섭게 상승을 해요. 예.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가 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네. 이머징 통화는 절상이 되고 이머징 국가 주식은 날아갔죠. 달러는 약세고 미국 증시도 오르긴 올랐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 상승 강도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 쩔고 있고 미국 막 날아가잖아요. 그때는 미국은 올라도 0.1% 0.2% 이렇게 오르고 이머징은 막 2% 3% 막 달려갔던 거죠. 그게 네. 지금 생각하면 뭔가 수학 공식이나 논리처럼 그렇게 흘러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당시에 중국의 은행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장을 했어. 네. 야, 그럼 빨리 집 팔아서 중국 주식 샀어야 돼. 네. 이런 설명과 논리가 가능했었던 거였어요? 뭐 그때는 그때로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고 실제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기 이제 전문가분들도 예. 이제 실제로 이제 중국 쪽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2005년도 7월 22일 날 위안화의 절상을 용인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중국 당국이 네. 그랬을 텐데. 네, 중국 당국이 결국에는 글로벌 불균형 쪽에서 중국 쪽이 받아줄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원화 강세,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상승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우리의 인사이트는 그로부터 2년 뒤에 발현해서 그 펀드가 만들어졌을까. 2007년도 그러니까 제 기억에 11월인가 10월인가 그러니까. 나왔던 그러니까 2005년에 것 같아요. 그날 예. 아침에 예. 무슨 뉴스라든가 네. 아니면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네. 뭐 그런 거에서 자 중국에서 아주 오늘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은 못했었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됐겠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수요 추계의 이동이라고 이제 해석하시 뭐 김일구 상무님 같은 분들도 그때 당시에도 저기 2004년도 채권 시장 전망 이런 글들은요 요즘도 저 읽어요 아, 그 명작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구형이 그 일구형이에요 그 아, 예, 당시에 저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이제 저기 공부 시작할 때 그 옛날 저기 김일구 상무님 거 리포트 같은 거 아직도 다 철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건 그 빵꾸 뚫려요 줄을 하도 거가지고. 네? 우리 금요일 날마다 자기가 놀리는. 뭘 놀립니까? 닥터 스트레인저가 있잖아. 그 일구가 그 일구예요. 보통 일구 아니에요. 아, 우리가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맨날 뭐? 나 저한테는 가시십니다. 맞아. 아, 그래요? 나 기억나. 2004년, 2005년 이때 네. 그때 저도 채권시장 취재 좀 하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시에 그냥 천재라고 그랬어요. 네. 잘 만나주지도 않았어 사실 그때는. 지금은 아 김일구 그럼 그때 그렇지. 아 그래요? 맞아요. 그때부터 천재였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막 불태워 설명해드리고 한 거 있잖아요. 김일구 상무님 그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자료도 이제 많이 보고 참고하고 그러죠. 그 수요 축의 이동이라는 그런 관점들도 되게 많이 저기 쓰셨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때는 뭐 방송 활동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네. 제가 이제 그 경제 TV 진행을 2016년부터 했는데 그 전에도 뭐 일부 했지만 근데 2016년도 2월 상황, 네. 2월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일은 안 되겠다, 공조해야 되겠다, 네. 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유가도 바닥치고 그때도 예를 들면 그 경제 TV에 나온 패널들 중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네. 2월 말경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간 생각을 봐.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폭락하고 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 털린다는 얘기 나와. 근데 뭐 자네델론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G20인가요? 네. 뭐 상하이 합의가 있었죠. 네, 상하이 예. 합의.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 네. 그리고 일부는 야 그러면 지금부터 완전 불마켓인데 이렇게들도 막 논평도 하고 했는데 안 움직여. 한참 지나야 아 그때가 그거였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도 어쩌면 요즘에도 보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미중 합의가 그래도 더 악화되지 않고 봉합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막 브렉시트 이제 네. 딜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연준에서 어쨌든 600억 달러 푼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작은 목소리를 낸다고. 근데 반대쪽에 목소리 더 커. 야 그게 뭐 봉합이냐 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 유동성이 그게 무슨, 야, 연준 의장도 그거, 양적어나 아니라는데 자꾸 그래. 그리고 저 브렉시트 저거 언제 뭐, 이렇게 팽팽해. 근데 나중에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터핑 포인트였구나. 저는 시장이 우상향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 야, 그때였는데. 그때였다. 이렇게 그래. 얘기한다고. 내가 뭐랬어? 이러면서. 이게 참 근데 내가 뭐랬어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 그때 그런 얘기 안 한 사람들이 내가 뭐랬어 그래요. 대체로. 내가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나도 그런 느낌이 쎄했어. 쎄하더라고. 어쩐지. 아니, 뭐 이제 바닥과 천정을 다 맞출 수 있으면. 그러면 요즘 뭔가 쎄한 건 있어요? 그럼 요즘. 아, 그거 한번 물어보자. 요즘은 뭐에서 쎄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아직 불확실해서 말은 못하지만 내 느낌에는 요게 티핑 포인트야. 아, 요 뉴스 잘 봐. 아니 이거 물어보지 마.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5% 지켜줘야 길게, 돼.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훅 했다가 에이 옛날 얘기만 잘하네 저 사람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3%에서 제 역할이 뭔지 알아요? 어떤 겁니까? 저렇게 배려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네. 나는 끌어내는 아, 여기 낙마 시키잖아. 난 청취자를 위해서 그냥 할 거야. 단기적인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방향. 요즘 뉴스 중에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 드는 거.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번 부작위 어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뭐 끝나는 게 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요거 제가 좀 하나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오케이. 아 이게 긴데 생각보다. 양적 완화 얘기 나오고 있잖아. 이거 네. 양적 완화다. 요즘에. 네, 이거 양적 완화. 그거 그래 600억 달러. 그래. 양적 완화 아니에요. 맞아요. 양적 완화가 아닌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되게 양적 완화 이제 요즘 분위기 어느 정도 분위기냐면 페드에서 발표한 저 양적 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페드에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양적 완화 전혀 다른 거야. 그러면 에이 거짓말. 이런 분위기예요. 맞아요. 요즘 단기 채권 사들이기 시작한 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페드가 보면 중국에서 MLF라는 게 있어요. MLF. 예, 이게 미드텀 론 그다음에 퍼실러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기 자금 대출을 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자금을 계속해서 대출해 주면은 7일짜리, 14일짜리 자금만 계속 시중에 풀어 주잖아요. 네. 중앙은행이 그걸 담보로 돈을 찍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해서 뿌려주게 되면은 7일 단위로 만기가 계속 돌아와요. 환장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은 그럼 이제 7일 단위로 계속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문전성시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연휴 끝나고 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부만이라도 중기로 빌려주자 3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3개월 단위로 돈을 풀어요. 그럼 3개월 만기면 3개월 동안은 그래도 이렇게 창구가 붐비진 않잖아요. 이 오퍼레이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돈을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인데 MLF거든요. 그거 양적 완화 아니에요. 그건 양적 완화라는 건 장기 채권을 사버린 겁니다. 10년짜리 채권, 네. 10년짜리 채권을 사버리고 그냥 쟁여버리면 이걸 갖다가 제가 10년짜리 채권을 사서 쟁여버렸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줄여버리려면 만약에 이제 이 늘어난 걸 줄이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을 기다리면 끝나요. 아니면 중도 매각. 그렇죠. 중도에 팔면 되는데 중도 파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적 긴축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파월 회장이 두 손 두 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레포 금리가 툭툭 튀고 있거든요. 이 레포 금리가 이제 툭툭 튀는 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은 첫 번째는 은행들이 원래 유동성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충분한 유동성이 없어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맞는 게 유동성 자체는 충분해요. 시중에 뭐냐면은 지금 초과 지준이라는 게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넣어야 되는 것들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은행이 엄청나게 갖고 있는 게 1.3조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2.6조 달러였거든요. 1.3조 달러로 쭉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그 은행들의 현금이 많이 적어요, 확실히.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아직.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1.3조 달러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 20개 있으면 20개한테 N빵으로 나눠주진 않았거든요. 누군가한테 쏠려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없는 애들은 좀 없고. 그렇죠. 빈부격차 은행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많고.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쪽은. 근데 이제 매우 적은 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은행들이 뭔 짓을 하는 거냐면은 어떻게든지 수익을 좀 내려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자꾸 이제 다른 자산을 사는 거예요. 만기가 길거나 한 그런 자산들을 사서 이익을 내고 싶은 거예요. 네. 뭐 하이힐드 채권도 사고 그렇고 조금 위험한 것도 사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 이거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짧게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돈이 부족한 은행이 분명히 있다. 배신자가 있다. 이제 이런 느낌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 이거 좀 골 때리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럼 돈을 뿌려줄게 필요한 만큼 돈을 줄게 시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적정한 돈을 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는 게 적정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연준이 1234억 불이요. 느낌이 또 그냥 통밥 찍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이게 나오질 않아요. 누구도 그걸 계산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적절한 금액을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기 0점 조정하는 거죠. 우로 1클릭 좌로 1클릭 이렇게 좀 해봤다 네, 모자라면 그렇죠. 조금 더 주고 일단 600억 주는 거죠. 600억 탁 던져요. 보니까 너무 충분히 준 것 같아요. 그럼 좀 빼면 빼. 되죠. 근데 빼려면 600억만큼 장기채를 샀어요. 그럼 얘를 뺄 수가 없죠. 기다려야죠. 10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사냐면 T-빌이라는 걸 삽니다. 단기채를 사요. 빌이 그 청구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은 본드마켓이 있고 머니마켓이 있습니다. 머니마켓은 만기 1년 이내에 있는 채권을 다. 그러니까 얘는 본드도 아니야. 이거는 머니야 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워낙 청구서, 단기니까. 청구서. 예, 그렇죠. 청구서 T-빌. 사자마자 주세요. 3개월 6개월 이런 거예요. 그럼 3개월짜리 채권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한 달짜리 채권을 사요. 시중에서 600억 달러를 사요 제가. TB를 삽니다. 그럼 TB 여기 이게 쌓여 있죠. 한 달 만기 채권. 보니까 600억 뿌려 놓으니까 분위기 보는 거죠. 좀 많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 만기된 걸 던지면 되죠. 그럼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600억만큼 쌓아 놓고 조금씩 줄였다 늘었다 이 작업을 할 수가 0점 있어요. 0점 조정하는 거구나. 0점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보시면 매달 600억 달러씩 장기 국채를 살 겁니다. 매달 사서 쌓아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네. 첫달 일단 600억 달러 먼저 집행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 규모를 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규모를 정하지 않죠.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통밥집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중 이 사태가 없어지면 그냥 만기되면 다 던져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그건 네 해석 아니야. 양적 완화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금시장을 보면 답 나와요. 양적 완화는 금 하늘로 갑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얼마나 학습 효과가 무서운 거냐면 양적 완화가 처음 나온 게 2009년도 2월에 1월에 처음 나와요. 네. 그때는 막 시장이 막 지금은 2회 말이야 2회 말 뭐 양적 완화 한다고 아이고 도움도 안 돼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장을 막 밀어 올리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맛있는 사탕이었던 거죠. 이게 괜찮네 이거죠. 그러니까 2차 양적 완화를 2차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한 건 2010년도 11월 3일이에요.
근데 2010년도 8월 말에 잭슨 홀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었어요. 버냉키 의장이 딱 나와서 아, 이 더블D 무료가 있어가지고 양쪽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탕 준다고? 하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밀어 올리죠. 난리가 나요. 3차 양적 완화를 선언한 게 2013년도 6월 4일인가 그래요.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 버냉키 의장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네. S&P 바닥이었어요, 그날. 그러면서 쭉 밀어올리고 3차 양적 완화는 2012년도 9월 18일에 딱 시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맛있는 사탕이라는 데 대한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지금도 시장이 양적 완화야.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뜨거운 겁니다. 근데 채권 금리가 뛰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양적 완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죠. 예. 채권 시장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양적 완화라는 거는 사가지고 금리를 잡아내리고 이 뒤에다 장기채를 쌓아놓는 거예요. 네. 이걸 풀려면 양적 긴축으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5%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이나 저녁에 보셔야 된다니까. 누구도 이렇게 쉽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양적 완화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어쨌든 돈은 풀리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적 완화 아니냐 뭐 이런 결론인 거죠. 이거 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08년도 1월 달에 또 되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레포금리 툭툭 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담보로 갖고 있던 회사채들이 되게 부실할 것 같으니까 담보를 갖고서 담보대출 7일짜리 빌리러 가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출 안 해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구하니까 툭툭 튀거든요.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재할인율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07년도 9월 18일 날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처음으로 2007년도 8월 18일 날인가 긴급회의를 하면서 연준에서 긴급회의를 해서 재할인율을 50bp 인하를 해요. 네. 그게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었거든요. 재할인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콜금리가 있잖아요. 은행들끼리 여기서 막 사이좋게 이제 돈을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해요. 근데 이제 돈이 모자라요. 나 앵코 어떻게 됐지? 나 전화해보니까 다 퇴근하신 거예요. 어떡하지? 나 망하는 건데 그러면? 그럼 이때 유일하게 구세주가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전화하는 겁니다. 저 선생님 저기 전데요. 너 왜 왔어? 저희 돈이 빵꾸. 야, 잘 좀 하랬잖아. 이러는 거죠, 분위기가. 그럼 이제 페널티를 맞아야 되잖아요. 손 들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잠깐.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페널티 금리가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미국 기준금리 5.25%였는데 네. 재할인율 금리가 6.25%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여기서 조달하면 5.25%인데 긴급하게 중앙은행에서 조달하잖아요. 그러면 6.25%가 돼요. 1% 포인트 페널티. 그렇죠. 근데 그걸 50bp 낮췄다는 얘기예요. 2007년도 8월 18일 페널티 금리를. 네, 페널티 금리를.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은행들 돈 부족하면은 저기 그 담보대출 시장에서 돈 구하 단기 금융 시장 그 담보대출 레포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돈 막혀가지고 돈 못 구하면 재할인 창구 이용해 이 얘기예요. 나한테 와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비싼 이자 필요 없어 0.5% 우리 나쁜 애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은행들이요 아무도 그 창구를 찾아가지 않아요. 왜요? 낙인 효과. 낙인 예 그 정확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어디 이제 뭐지 저기 그 사채 이런 데 막 들어가고 하면은 오 저기 느낌 있잖아요.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서브프라임 위기 막 얘기 나오면서 분위기 이상한데 A은행이 A은행이 재활인 창구에서 거기 앉아 있었대. 막 이런 얘기가 나는 거죠. 그럼 그 은행에서 뭐 뱅크런 나요. 뱅크런 나요. 진짜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낙인 효과가 있으니까 은행들이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재활인 창구를 안 쓰고. 2008년도에? 네, 그렇죠. 이게 2007년도 말부터 이미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1월 달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2008년도 1월 달에 TAF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네. TAF라는 게 뭐냐면 Term Auction Facility인데 이게 너무 긴 얘기니까 이 담보대출 시장에서 얘네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재활인 창구를 사용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금을 줘야지 소프트 랜딩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지금 이 그냥 시장에서 도는 금리가 5%예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할 방법이 없어요. 10%를 줘도 못 구해요. 그러면 FRB에 딱 등장하는 거죠. 그 시장에. 그 레포 시장에 딱 등장해가지고, 신처럼 등장해가지고, 좋아. 지금부터 500억 달러, 6%, 딱 10분 동안 엽니다. 하는 거죠. 500억 달러를 6%에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딱 여는 거예요. 그럼 막, 주워가지고 옥시언처럼 들어오는 거 역경매죠. 역경매. 역경매죠. 그러니까 제가 돈 빌려드릴 테니까 금리 불러보세요. 이게 경매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6% 자 500억 달러 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꽉 들어와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죠. 금액 불러봐 이러면서. 예, 그렇죠. 누가 받아갔는지 모르지만 받아갔겠죠. 6%에. 그냥 그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에 받아갔겠죠. 그게 TAF예요. 유동성 풀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단기로.
지금 똑같아요. 뭐냐면 레포 시장에서 자금이 튀니까 금리가 튀니까 재활인 창구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재활인 창구를 안 써요. 그래서 저기 며칠 전에 우리 그 페드 위원들 보면은 네? 그 저 머리 저 벗겨지신 분 중에 좀 잘생긴 분이 있어요. 카시카리라고요. 그 미니애폴리스. 그분이 비둘기 중에 왕비둘기예요. 그 제임스 블라드라는 분이 비둘기 왕이고 그분보다 약간 약한 비둘기인데 그분은 막 50bp나 해야 된다고 막 그 거품 물면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그 이틀 전에 기사 나왔어요. 보시면 아 진짜 내가 시장이 응석 부리는 거 정말 짜증나서 못 버티겠다 못 봐주겠다 이런 거예요. 재활인 창구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빌리면 되는데 거기서 빌릴 생각은 안 하고 페드가 대응을 늦춰가지고 레포 시장에서 금리 뛰었다고 한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둘기 오브 비둘기가 이거는 그러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에 대한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꾸 땡깡 부리면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비둘기 중에 비둘기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사고 쳐놓고 사고 딱 치면 바로 쳐다보는 거죠. 살짝 미소 지면서 돈 줄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페드한테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페드가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 주라고 있는 사고 치는 거예요, 혹시? 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모랄 해저드인데 그 스탠딩 레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직 사실 사용을 안 하는데 스탠딩 레포가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스탠딩 레포는 뭐냐면 스탠딩이라는 거는 이제 너희 곁에 서 있을게 이런 뜻이잖아요. 약간 느끼하긴 하지만 레포 시장에 나 FRB가 항상 너희 곁에 서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혹시라도 돈 빌리기 어려우면 내가 열어놨어. 스탠딩 레포 창구로 와.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튈 일이 없어요. 얘는 돈을 못 구해서 막 버벅거려도 여기 항상 저희 곁에 서 있잖아요. 스탠딩.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그게 스탠딩 레포.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와 저기서 언제든지 자금 유통이 되네. 라고 하면서 좋아. 야 화끈한 거 더 사자. 이거 화끈한 거 더 사서 언제든지 제가 담보대출해 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애들을 이제 본 거지 카시카리가. 네. 콜에서 땡겨서 뭐 자꾸 콜 돌려가면서 한다. 예, 네,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이게 뭐냐면 이게 모랄 해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에서도 스탠딩 레포 조금 원래는 스탠딩 레포 해라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스탠딩 레포 조금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짜리 돈 빌려서 예. 계속 돌려 하면서 1년을 예. 투자할 수도 있게 되는구나 예. 그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화정책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페드가 금리를 인하해요.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는데 그러면은 콜금리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레포 시장하고 콜 시장이 있습니다. 콜 시장은 무담보로 대출이 일어나요. 은행들끼리. 네, 네. 레포 시장은 은행도 있고 헤지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담보대출로 담보로 단기 대출을 받아요. 두 개 시장이 좀 달라요. 뭘로 근데 담보를 해요? 그러니까 채권, 보유하고 있는 채권 담보로. 채권 담보로. 예, 보유하고 있는 채권 담보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툭툭 튀잖아요. 네. 그럼 콜 시장보다 레포 시장에서 금리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럼 콜 시장에서 돈을 자금을 공급하고 있던 애들이 어? 왜 내가 여기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야 레포 시장 가면 3배 더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조금 좀 우울해 보이는 애한테 줘봐. 뭐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거예요. 야 그럼 야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레포로 가야겠다. 레포로 가요. 그럼 콜 시장에 돈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럼 콜금리가 뛰겠죠. 그럼 페드가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콜금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페드가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금리 인하 밴드 위에서 실제 콜금리가 움직인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럼 레포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걸 막으려면 레포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포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정한 걸 줄게요. 600억 달러 일단 풀고 간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번에 나온 정책이에요. 양적 완화가 아니라. 네네. 그럼 얘를 안정시키면 콜 시장에서 일로 튀어가는 게 없을 거지 않습니까? 콜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페드가 기준금리 인하한 만큼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오늘도 튀었던데?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오늘 내가 뉴스에도 얘기했잖아요. 튀었더라고. 근데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예. 왜 튀지? 네, 이제 이게 그냥 갑자기? 한 6천억 달러 붙지 그려. 예. 그렇죠. 그냥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갑자기 뭐 어때요? 지금 그렇게 돈이 말라야 될. 근데 연준에서 예. 그런 조치를 발표한 지가 한 2, 3일 됐는데 예. 그러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튀지. 뭐 전만큼은 아니지만 튀더라고. 네, 이제 그 이슈가 뭐냐면은 초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레포 시장에 돈을 공급해 줘야 되는 초과 지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1.3조 달러인데 초과 지준이 네. 확 줄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은 국채 발행이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국채 발행이. 국채라는 건 채권의 왕입니다. 자금이 그걸로 훅 쏠려가요. 최근에 이제 채권 국채 발행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서 왜냐면 빚이 많으니까.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강남 아파트 청약하는 그 느낌이죠. 그럼 여기 돈 빌려주지 않고 강남 아파트 청약하려고 돈을 안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국채에다가 돈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 잡히죠. 단기 자금 시장을 안 돌리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채 공급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일어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그런 날에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저 담보 대출 좀 해주세요. 아니야, 내일 저 국채 청약해야 돼. 내일 저 강남 아파트 저 로또 청약해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그게 돈의 성격이 거예요. 같은 돈에서 꺼내서 써요? 국채 살 돈과 담보를 해가지고 단기 국채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애들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줄 거지 않습니까? 네. 담보물 제시하는 애한테.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국채를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국채를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돈 제겨놓고 국채를 사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금리 예. 뛰는 거구나. 또 다른 분석은 이런 게 있더라고. 수익률이 역전되거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거나 그 평탄화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배열 과정에서 네. 예를 들어 장기 금리가 뜬다 이거야. 그러면 장기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장기물 던졌어. 10년짜리 던졌단 말이야. 던지면 100억밖에 들어 100억짜리 들어오면 100억 들어오잖아. 네. 근데 단기물을 사야 되겠지. 네. 왜냐하면 수익률 평탄화가 해소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에서 다시 단기물의 금리가 낮아질 거니까 이쪽에 배팅 들어가야 되는데 100억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10년짜리 한 개 팔면 예를 들면 2년짜리 4개 정도 사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야. 네.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수익률 역전 현상이나 평탄화 과정이 정배열 상태로 조금 진전되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채권 수급상 네. 돈이 모자란다. 네. 그런 분석도 있죠. 네, 오퍼레이션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9월 달에 보시면 금리가 크게 주저앉았다가요. 팍 튀었어요. 그렇지. 네. 그 구간에서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슈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수급의 이슈도 분명히 존재해요. 시장에는. 수급의 이슈 존재하고 두 번째는 초과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거 존재하고 국채 발행이 늘었다는 거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제가 좀 조금 걱정해서 보는 게 뭐냐면 레퍼 시장에는 헤지펀드들도 들어와서 담보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근데 유동성이 항상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단기로 이렇게 자금을 그렇게 하질 않아요. 단기는 언제든지 빌리면 이거 담보로 해서 잠깐 빌리면 되니까 급전 땡기면 되니까 현금 서비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전체를 가지고 뭔가를 사겠죠. 약간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뭔가를 사겠죠. 그리고 현금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현금화가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들도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전환사채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일리퀴드 에셋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공정가가 잘 평가가 안 되는 그런 에셋들도 살 수 있겠죠. 예, 걔네들을 갖고서 언제든지 담보를 받다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헤지펀드가 만약에 얘네들을 과도하게 투자했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아는 거죠. 저기 헤지펀드들한테는 레포에서 담보 나오더라도 해주지 말자라고 예를 들어서 알고 있다면 돈이 있더라도 대출 안 해줄 거잖아요. 금리를 계속 높여주겠죠. 그걸 만약 알고 있다면 이제 그 금리 튀는 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단순히 초과 지준을 조금 밀어넣어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아세트 퀄리티가 예.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에셋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밑에서부터 조금씩 썩어 들어간다는. 그러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급전을 못 땡기면 결국 환매 요청이 들어.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됐잖아. 네. 우리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내가 뭐 은행원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그러면 그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환매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3일이면 3일, 닷새면 닷새. 만약 돈을 못 주면 그 헤지펀드는 부도예요. 예? 네?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산을 팔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균열이 와가지고 어 한쪽이 무너지네 자산 가격이.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것도 요 옛날에 이거 여기 이건 50달러 이건 100달러 했는데 이게 20달러 돼 버려. 네. 그럼 이것도 무너진다. 네. 이런 게 2008년도 가을 이맘때 네. 상황이었단 말이야. 네. 레포 시장에서는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채권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한데요. 그래서? 근데 당연히 그 중에서 안정적인 걸 좋아하죠. 근데 이제 2007년도 8년도에 문제가 됐던 거는 모기지 채권들, CDO 합성 채권들. 옛날에는 AAA 하니까 그냥 레포 시장에 던지면 바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 얼어붙은 거죠. 그러면 그 돈 안 빌려줍니다. 그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FRB에서 또 뭔 짓도 해주냐면 너희들 갖고 있는 그 모기지 채권 우리 주면
국채로 바꿔줄게 이 얘기도 했었어요. 그 TSLF라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별게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 통화정책 공부할 때 2007년 말에서 2008년도 양적완화 나올 때까지 그 플로우로 공부하면 정말 많이 배워요. 그때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네. 2008년도 2009년 때 그 약자들을 그 네. 해석해 준다고 증권회사에 증권회사 국제부 세일즈맨들이 와가지고 네. 자 다 모이세요. 탈푸는 뭐고요. 네, 네. 그 다 했잖아. 네. 별게 다 있었습니다. 우리 쉬었다 해야 될 거야. 네. 아, 근데 결론을 내립시다. 네. 우리 오건영 박사 이제 오건영 프로가 얘기하는 바 네. 지금까지 들은 설명 중에 가장 명쾌한 것 같은데 연준의 600억 달러 재정증권 단기 재정증권 TB를 예, 예, 그렇습니다. TB를 사는 예. 거는 양적 완화 아닙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증을 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 거 저 뭔가 리스키한 자산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조금 그래서 저기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나 이런 쪽을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많은 그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일리퀴드 에셋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는 자산들로 맞아. 너무 많은 돈이 가 있고 그들은 언제든지 페드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거라는 모럴 해저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여의도에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라니까. 거기서 삐끗하기 시작하면 그 포인트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여의도에 예. 약간 비슷한 지구가 나타난 거라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확대 해석은 조심하지만. 일리퀴드 예. 하잖아. 예. 그러니까 환매 중단이 된 거지. 그렇잖아요. 고 사태보다 조금 더 심각한 사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청취자들이 지금 약간 멘붕이 오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좀. 더 걱정됩니다. 지금 이 환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예. 그래서 자칫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분들께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단골 손님들은 대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많이 단련이 되셔갖고. 대부분 네. 그런 분들 한 12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뭐냐 뭐 하는 거냐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저 오건영 팀장님이 오늘 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또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 그 뒷부분은 저는 요즘 이제 현안 얘기도 좀 섞여 있었던 거잖아요. 재밌네. 예, 그거 굉장히 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내포에 대한 거의 내가 들은 완벽한 해설과 이 양적 완화냐 아니냐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버린 것 같아요. 아, 양적 완화는 확실히 아닌 걸로 오늘 여의도 컨센서스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오 팀장님 덕분에 여의도에서는 이거에 이제 반기들 사람은 만약에 혹시라도 있다면 김일구 상무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분이 만약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뭐 그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저도 게임들을 어렸을 때 그 네? 야구를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어. 네. 응? 이승엽을 보면서 야구 연습을 한 거지. 아. 응? 근데 이승엽하고 이제 야구장에서 만난 거야. 아. 야, 근데 삼진아웃을 한 세 개 시켜버린 거지. 투수가 돼갖고. 그러면서 인터뷰하니까 아.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전혀 류현진 레벨이 다르신 분이라서 가질 곳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러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섯 번째 시간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조금 더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정말 한번 저희가 끝을 내겠습니다. 대단한 막을 저희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 팀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니, 예. 아니 오 팀장 잘못이 아니니까 우리가 중간에 현재 얘기 뭐 2% 잘못이 2% 2%가 옆으로 새가지고 근데 재밌었잖아. 그건 뭐 굉장히 좀 맴침을 뱉어라. 자 그럼 다음 주에 저희 남은 글로벌 금융위기 확실히 정리하면서 우리 이프로님의 무덤에는 제가 침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대단히 명쾌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